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래고 지난번에 일요일 날 저녁에 그 종포라고 그래. 우리 어렸을 땐 종포 네. 종포 그랬는데 옛날에 거기는 굉장히 으스큰 골목이었어요. 그러던 게 지금 완전히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일색이더라고. 맞아요. 맞아요. 그렇게 이렇게 변했나 보다. 포착원이.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, 그러니까 와. 포차가 장사가 안 되는 포차 하나도 없어요. 네. 쫙 붙어 있는데 다 그냥 한 저녁 한 5시 반부터 이미 거의 만석. 와. 네. 그리고 이제 사실 포차가 잘 되려면 그 식재료, 해산물이 뭐가 있냐가 중요하잖아요. 근데 클라스가 다르죠. 갈치회에다가 갑오징어, 뭐 병어, 키조개 아, 이게 야, 포차에서 포차. 네, 거의 뭐 엑스포예요 진짜 해산물 엑스포. 해산물. 그 거문도 갈치회는 이렇게 썰어놓은 걸 이렇게 보면은 되게 특이한 게 여기다 깨를 또 조롱조롱 뿌려주세요. 아, 나무. 그렇죠. 네, 되게 특이하잖아요. 근데 그게 같이 씹어 먹는 맛이 또 있어요. 그것도 되게 특이한데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어삼합, 개불, 성게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선 그냥 기본이에요. 아니 유빈 씨, 네. 유빈 씨는 뭐 여수 포장마차에서 그 여수 삼합 네. 뭐 드시고 왔다면서요? 해물 삼합을 먹었는데 또 삼겹살, 또 낙지,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묵은지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맛있었고 또 이제 엄마랑 같이 갔어요 이번에 여수로 엄마랑 갔는데 아, 엄마랑 포장마차를? 네 그리고 효녀다 효녀 엄마랑 또 이렇게 술 한 잔도 기울이고 그게 너무 그 분위기에 취했어요. 분위기에 취해. 아니 근데 효녀 가수들은 이름이 다 두 글자인가 봐요. 현숙. 대단하네요. 어때요 용기 씨도? 아 저도 뭐 일단 아무리 술을 먹어도 안 취하더라고요. 근데 이 꼭 필요한 안주예요. 소주에 무조건. 네. 그래서 뭔가 삼겹살을 먹었을 때 그 기름진 맛이 이렇게 약간 갓김치가 또 이렇게 확 묵은지가 없애주고 그래가지고 이게. 와 정말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할 정도의 맛이에요. 네, 그래서 앉은 자리에선 소주 한 두세 병 그냥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. 방송이니까 또 한두 병. 네, 열 잔을 뺐네요.